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조국 소식을 듣고자 뉴스를 틀어보면 한국 뉴스를 틀어보면 거의 다 매일 살인에 대한 얘기고 또 웬 살인이 그렇게 많은지 정말 뉴스를 끄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답답하고 혼탁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도 그 뉴스를 접하면서 해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또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고 또 기독교의 최고 계명은 무엇인가? 왜 세상에 이렇게 허무와 절망과 자살이 많은가? 살인이 많은가? 그리고 이 아픈 사람들의 그 깊은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의 공통적인 대답은 사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고귀한 사상은 그 사랑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입니다. 사랑은 성경 전체 흐르는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사랑은 최대 은사요, 최고의 계명이며 율법의 기본 정신이요, 율법의 최종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며 또 새 생명의 확실한 구원 증표인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사랑을 뺀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인과 교회에서 사랑을 뺀다 하면 뭐가 남겠습니까? 사랑 없이 우리는 복음과 신학과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의 노래, 사랑의 영화, 온통 사랑이라는 단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때에 먹을 생수가 귀한 것처럼 사랑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갈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다는 고민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앓이와 상처를 안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인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의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며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고 영원하여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와 크기가 어떠한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가장 강한 영적인 언어이며 가장 강력한 생명의 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사랑의 대상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어서 창조의 최대 걸작품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특별한 계획에 따라 흙을 가지고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후 자신의 생기와 사랑을 불어넣어 인격적이고 영적인 사랑의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수직적인 사랑을 나누며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과 수평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받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하는 사랑의 존재로 태어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랑 없는 인간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존재의 힘과 저력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이므로 사랑만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보람 있게 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왜 인간이 성실하게 최선의 삶을 살아도 허무한 것일까요?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오히려 고독하고 피곤하기만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 자신이 문제여 나의 사랑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대화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랑 없는 대화가 문제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없어서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어서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하지 않냐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영생이므로 사랑이 없으면 현재의 행복도 미래의 영생과 소망도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속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거부하는 불행한 자들에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종말의 징조를 경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말세 고통의 문제를 18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이기심과 특권의식의 자기 사랑. 둘째는 황금 만능주의의 돈과 물질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정욕의 쾌락 사랑의 3대 종말적인 사랑을 지적했습니다. 사랑에서는 안 될 잘못된 인본주의 사랑 때문에 세상에는 사랑의 가슴앓이가 있고 정신병자가 있고 자살이 있고 불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이 오염된 사랑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죽도록 방치하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쐈더니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정된 자들에게는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동거하시고 승리를 주시며 때에 따라 징계도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의 모델이 되셨으며 사랑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을 예비해 주셨으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온유한 성품과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이미 그 사랑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맡기고 온전히 순종한다면 그분의 새로운 성품이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회복된 사랑은 주고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강해집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적 언어를 민감하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바로 사랑이 하나님의 영적 언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영적 언어이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강력한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신앙적 사랑은 세속적 사랑과 그 근원과 본질이 다릅니다. 세상적 사랑은 에로스의 이성적 사랑, 또 필레오의 우정, 스토르케의 친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조건적이고 상황적인 것입니다. 이 인간적 사랑의 약점과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경적 원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사랑의 근원이요 자원적인 사랑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아낌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끝까지 불변하는 사랑이요 허물을 덮어주는 편견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며 행복의 요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그 7절 말씀은 바로 이런 아가페 사랑의 15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참사랑으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능동적인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죠. 즉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능동적인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스럽지 아니하여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그런 마음이 바로 능동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원수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욕망이 사랑의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이 사랑은 저절로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은 그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모범을 따라 서로 사랑하려면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심이 있어야 능동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당신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남을 사랑할 때 자기니 자기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이 나쁘면 사랑하지 않고 이거는 바로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야만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아가페 사랑은 결코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으며 인간은 그런 사랑을 은사로 받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고 큰 그 아가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시고 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제자들을 위한 자신의 희생적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참된 사랑의 모델이 되셨음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부음바 되었습니다. 성도는 자기 안에 내재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복수할 의무를 갖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특권만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사랑으로만 갚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거듭난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신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아가페의 참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만 나오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불은 식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로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사명을 감당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인식하게 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화평으로 하나가 되며 사랑의 흉배로 사단의 공격과 상처에서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결국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헌신과 봉사의 사명을 부여하시기 전에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신앙과 사역의 절대적인 기본은 바로 사랑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봉사와 헌신이 사랑의 정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로 아가페 사랑이 베드로의 심령에 부어졌을 때 그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라고 사랑이 헌신의 강력한 동력이 됨을 고백했습니다. 사랑은 대가나 희생의 정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상대를 용서하며 사랑의 눈은 상대의 좋은 점을 보고 사랑의 입은 상대를 칭찬하며 사랑의 손은 기쁨으로 상대를 돕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함으로 확인되는 의지적인 힘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윌리엄 펜에게 사랑의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지금이 내 인생에 있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일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사랑을 실천할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1958년 4월 25일, 이것은 실화인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오인호 군이 밤에 흑인 갱단 11명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그 범인을 다 잡아서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비통하고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피해자 오인호의 부친은 오기병 장로님이십니다. 그의 장로님이 그 재판장에 서서 판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저분들을 죄값을 묻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 풀어 주십시오. 그 오기병 장로님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내용이 온 미국과 한국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실화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인호 그 기념 코리아 센터가 펜실베니아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능동적으로, 희생적으로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일이라도 사랑으로 행하면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많더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요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이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